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 칼에 녹방지 기름을 도포하고 한 1년 정도 방치한 후에 과연 이 녹방지 기름이 제 역할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영상입니다. 이 칼은 네노이에서 나오는 102강이라는 강제로 만들어진 통쇠 사시미 칼입니다. 이 핸들 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변색된 것은 한 1년 정도 방치하면서 이 부분이 점차 변색돼서 발생한 부분이고요. 녹방지 기름은 이 안쪽 칼날에만 발라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저도 사실 기대되는데요. 1년 정도 방치하면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사계절을 다 겪은 칼입니다. 녹이 과연 났을까요? 지금 표면만 봤을 때는 이제 녹 같은 건 보이지 않는데 점박이 녹이라고 하는 그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보이네요. 일단은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닦기 전에 이 오일이 산화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화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터 종이를 한번 사용을 먼저 해 볼게요. 보관할 때 제가 오일을 굉장히 많이 도포를 해놨었어요. 보통은 얇게 도포를 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좀 많이 도포를 해놨었거든요. 오일량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변색된 게 조금 묻더라도 변색이 됐어야 되는데 크게 뭐 변화는 없네요. 사실 뭐 이 종이가 정확한 건 아니라서 창고용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.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크게 변화는 없네요. 그러면 이걸 치워두고 표면을 닦아 볼게요. 네, 이렇게 지금 닦았고요. 이 칼은 본래 이 점박이 녹을 한번 케어하는 제품입니다. 뭐 제가 케어한 건 아니고요. 그래서 각인 쪽과 뒷면 쪽에 미세하게 보이는 점박이 녹들이 이런 자국들이 보이는 칼이에요. 그러면 날 쪽에 점박이 녹이 올라왔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육안으로 볼 때는 점박이 녹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녹방지 기름을 도포하고 방치했을 때 녹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중간중간에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거나 아니면 칼을 저처럼 이렇게 나무 칼집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보관에 용이하도록 기름 종이에 칼면을 감싸주고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습하지 않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보관이 가능합니다. 이 칼에 사용한 기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백기름이에요. 이 동백기름 같은 경우는 칼용으로 나온 동백기름을 사용하고 있고요. 동백기름이 산소와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은 기름 자체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. 산패라고 하는데 산패가 된 기름은 칼 보관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산패 정도는 쉽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이 기름을 발랐을 때 쉽게 녹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.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제가 작업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담아둔 거예요. 기름 구입 시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5년 정도 전에 구입했던 기름입니다. 이 기름을 한번 아까 확인해 봤던 이 종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마찬가지로 보시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나왔습니다. 정밀하게 이 종이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볼 때 칼 보관용으로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른 작업과 보관용으로 다른 오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다용도 오일, 식물성 오일입니다.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칼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방치하게 되면 칼 표면에 찐덕찐덕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 보관용으로는 맞지 않는 오일입니다. 그리고 미네랄 오일입니다.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독성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오일이고요.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오일로 뭐 여러 방면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오일입니다. 하지만 독성이 없을 뿐 밥 비벼 먹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면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먹어서 좋을 건 없는 오일입니다.
나무나 이런 핸들 그리고 칼 표면에 발라서 녹방지를 하셔도 괜찮은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들을 분리하고 칼 표면만 따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오일이고요. 양털류라고 하는 오일입니다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곳 재원을 보시면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되어 있고 다목종, 뭐 장기 윤활 방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무독성이라고 해서 뭐 밥 비벼 먹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오일과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칼 보관 시에 어떤 오일을 사용하냐,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칼을 보관하냐, 이것보다 습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칼 사용하기 전에 칼을 충분히 세척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웃님들께서 칼 보관용으로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산소를 차단해 주시고 습도가 잘 유지되는 곳에 칼을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칼을 충분히 세척해 주신 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댓글은 라이프 리페어가 좀 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약간은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, 좀 더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저는 녹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녹이 없네요.